야, 올라오는 소리가 하나도 없네. 노래를 못하나 보네. 거기다 춤만 추시지 말고 앵콜 좀 해주셔. 우리 각설이들은요, 박수와 함성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. 아니 가수들은 여러분들 군대 가면 막 1,000만 원, 2,000만 원씩 받아 우리 하루 종일 이렇게 떠들어 봐요. 여 3,000원짜리 팔고 있어요. 근데 우리 저 누님이 웃으시네. 기가 막혀서. 원래 이렇게 오면은 노래 한 곡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, 아, 우리 쪽간 나가 그냥 싹 그냥 아주 그냥 아도를 해버려요. 야, 아무쪼록, 그러나 저러나 우리 음식관에서 맛있게 드시고, 항상, 건강은 웃음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. 사람이 80평생, 웃는 시간이 20시간뿐이 안 된대요. 그러니까 30시간을 웃으면 100세 이상을 사니까 많이 웃으시고, 또 우리 닮아, 예, 풍바 공연장에 많이 다니시면서 항상 박수와 웃음으로 함성으로 주시면 감사하고요. 또 우리가 이렇게 강매는 안에 여기 다니시다 보면 복분자, 또 누룽지, 엿, 또 칫솔, 치약 다 등등 다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 슈퍼에서 절대 파는 거 아닙니다. 우리 저 각설이들만 우리 또 장애인 협회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팔아서 달라고 홍보 좀 해달라고 우리가 이문도 안 내게요.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나씩만 꼭 사주셔. 알았지나? 네, 대답도 잘하시네. 야, 좀 더 대답을 잘하시나? 네, 그렇게요. 그리고 또 우리 저 언니들이 신나게 일어나서 춤도 추고 그러시는데, 네, 노래 또 춤추는 노래 하나 해드려? 네? 야, 네, 그래. 약주 한 잔 드시라고 제가 막걸리 한 잔 내가 불러드릴게. 예. 네. 네. 그럼 이게 오면 이거 가게를 잘 지켜라. 뻐꾸가 그거 가게 지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서서 어서 오셔. 오셨다 하다. 자, 우리 오시며 가시며 우리 또 음식단에서 막걸리 한잔 오시라고 제가 막걸리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, 화장실은 좀 앞으로 가고 있어요. 형님 나갑시다. 안녕히 가세요.